찐작화 탄탄한 스토리는 기본, 잘생기고 흉부가 기가 막힌 남주, 거기다 완전판까지.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오늘은 이결어망의 매력에 대해 하나씩 짚어볼게요. 작화 스토리는 우측 위에 뜬 지난 시즌 1 줄거리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매력들에 대해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보자고! 첫 번째 이결어망의 매력은 남주 카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쁜 남자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카셀라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국 최고의 미남으로 금발 벽 안에 천사의 얼굴에 근육까지 조각 같은 남주입니다. 사실 이네스와의 결혼은 카셀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 6살 때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약혼당해버렸으니까요. 떡잎부터 남다른 남자죠? 어릴 적 울보였던 카셀은 지금 없고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해군이 되었어요. 제복도 잘 어울려서 여러 여자 울렸죠. 누가 봐도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멋지네요. 이네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카셀은 방황을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네스만을 위한 원앤온리 순정남이라고요. 결혼 후부터는 자신의 감정도 깨닫고 이네스 한정 그냥 댕댕이가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개소리야 싶지만 카셀은 다른 쓰레기들과 달라요. 모두들 try try. 두 번째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완전판이라는 거? 어머어머, 처음엔 개정판만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판까지 오픈해주셔서 얼마나 눈이 즐거운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카카오 공지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좌표 살짝 찍어드리고요. 앞으로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더 추가되겠죠? 거기다 주인공들이 신혼이다 보니 완전판이 빛이 나더라고요. 직접 작품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재밌으셨나요? 작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